건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우와, 우와, 우와. 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센티패드를 제 6만원에 입양을 했었는데, 와, 자, 이게 임신체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야, 자, 우선은 센티패드가 뭐냐면 바로 진해예요, 진해.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와, 색깔 진짜 이쁜 우리 꼬무리들이 있는데, 저 이 꼬무리들이 바로 자이언트 센티패드라고 해서, 나중에 무려 24cm까지 성장을 하는 그 진해의 새끼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어미가 있어요. 어미 등에도, 오! 어미 등에도 지금 징글징글하게 붙어 있긴 한데, 우리 사육할 때 굉장히 이쁘고 인기가 많은 센티패드인데 지금 브리딩이 되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얼떨결에 개이 들고 보았습니다. 자, 성체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우와, 미안. 성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색깔이 지금 푸른 친구들이 얘, 나오면 안 돼. 이거를 영상 찍기 전에도 여기에서 한 15마리, 20마리 가량 분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자, 우선은 제가 이것도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31만 명 구독자를 발표할 때 해자센 유체를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어머, 이건 꼭 키워야 돼. 아시죠? 지금 탈피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먹이를 한번 줘볼까 하는데 한번 줘볼게요. 먹이는 이런 식으로 반을 잘라서 넣어놓으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먹습니다. 오오, 먹는다. 오오, 먹는다. 오, 먹자. 자, 이 친구들은 탈피를 하면서 자라나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서식을 합니다. 와, 다리가, 머리가 매력적이네요. 다른 친구들도 먹을 거고요. 지금 한 30마리 넘게 있어요. 개득이죠? 이 친구들은 사육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얼떨결에 기분 좋게 이렇게 개이득을 보게 돼서 기분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해자센의 몸통은 이렇게 생겼고 다크폼이나 좀 옐로우폼이 몇 개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먹이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먹이고 유치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좀 더 높여주고 이 정도 성체급이 됐을 때는 습도를 좀 더 낮춰서 물그릇을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세레베스라는 센티패드인데요. 색깔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센티패드가 있는데, 와, 매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센티패드는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체나 아성체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성체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요하는 애완곤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버러우를 하면서 센티패드 새끼들은 살아갑니다. 자, 제가 추후에 센티패드에 대한 이벤트 영상과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리가 파란 색깔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방학 잘 보내세요. 그러면 안녕, 요시.